언니 굿했죠? 굿했다고 딱 소리가 나와. 엄마 굿했대. 맞아. 갑자기 동자님 오신다. 무슨 굿했어요? 아, 그냥 남동생이 일찍 죽어서. 남동생이? 응, 아, 그래서 그래서 천도제 해줬어요? 천, 응. 여기 동자님이 오는데? 네, 남동생이. 네? 아파서 아니야,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근데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울증 걸리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예민해지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그냥 제가 맞으니까. 맞으니까, 맞아. 해줘야 돼. 근데 잘했단 소리 나오고. 잘해줬어요. 그래서 오빠가 고맙대. 아니, 감사하죠. 고맙다는 소리가 나오고. 나 원래 동전이 잘안 들어오는데. 오늘 들어오시네. 언니도 직장 다녀요? 직장 생활 조금 요즘 힘들다, 언니는. 조금 갈등이 있대. 아, 근데 지금 일이 바쁠 때라서 결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봐. 막 피곤하고 막 갈등이 있대. 막,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도 언니 직장 생활 꾸준히 잘갈 거예요. 그거 해야지, 뭐. 어떻게 안할 수도 없어. 그렇지? 30년 가까이 해가지고. 언니 안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갈 거고 이제 다른 거 하나도 못 하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여기서 궁금해 내가 앞으로 이제 잘 될까요? 앞으로 뭐가 우리 가족이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이분. 근데 좋은 직장이다. 좋은 직장으로 네, 떠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도 갈등이 좀 생길 거예요. 올해 잘 넘겨야 돼. 올해 삼자가 들어오면서 같이 또 움직이는 게 있어서 변사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꾹꾹 눌러놔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진짜 좋은, 다른 기회 없어. 이분은 좋은 직장 잘 들어갔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한 뭐라 그럴까? 갱년기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거 슬슬 가동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른 운동을 또 하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래. 오래 들어갔고, 온기가, 뭐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닌데, 이분 혼자서 뭐가, 뭐 다른 걸뭐 하고 싶어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울증,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울증 같이 마음을 못 두는 형국이야. 원래는 되게 그래서, 격렬한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했는데 다리를 살짝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분은 그럴 수 계속 있을 그렇게 거예요. 움직여야 돼.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아이 같아. 나이는 50이 근데 넘었는데, 맨날 집에 뭐 그러니까 내가 사놓고 지금 동자가 딱 들어와 내 있어. 것도 사주고 자기 것도 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동자님께 훅 치고 들어오실까 했더니, 이분 때문에 그래. 이분이 애기 같은 구석이 있어. 재미있는 거, 자기 맞아, 흥미 맞아. 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안 돼요. 병 걸려. 그러니까 항상, 아이같이, 언니 아들을 하나 키우는 거야. 되게 폭 빠져가지고. 큰아들이야. 그래서 뭐, 애기같이, 애기 같은 짓을 많이 해. 네, 나이는 맞아요. 50인데 하는 짓이.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즐거워요. 언니는 엄마야. 언니는 어차피 엄마고, 두 분이 결혼 잘하셨어요. 진짜요? 결혼 잘했어요. 큰 문제 없었잖아요. 이분은 딴, 밖에 나서 노는 거 좋아해. 그래도 자기 그건 있어. 가정이 책임감은, 그럼. 최고. 책임감은 굉장히 높은 분이라서, 그래서 언니 두 부부관계도 별 문제없고 아이들 아이들도 뭐 봐주세요. 크게 아, 잠깐만요. 그건 아이들도 봐주세요. 내가 친구 따라와가지고 너무 무료로 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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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위에 놔두세요. 죄송해서. 아이고 네 거기다 너무 올려 무료로 놓으시면 돼요. 와서. 원래 이건 무료예요 언니. 아유, 그래도 그래서 이거. 다른 아이들도 큰 문제는 없고 하나 근데 시험 큰거 있어요? 지금 군에가 있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애가 있어요? 대학교 2학년인데, 사범대, 이제 교사, 이제 제대하면은 교사 시험 봐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 걔가, 아니, 이름 말하고 몇 년생이에요? 2000년, 2000년? 음력으로 8월 27일요. 그런 거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애가 있어요. 바로, 제대하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네, 4학년 복귀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21이네. 네, 그러니까 21에. 나는 지금 바로인 줄 아니, 알고. 23. 2000년이면 21인데, 언니? 2000년 23이에요.
2000년 나 2002년을 봤다. 2000년 23. 여기 얘도 곧 3자 걸려 있네. 네, 지금. 어, 둘 다다. 내가 독해가지고. 얘는 합격해요. 합격해요? 응. 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걱정이 많아. 아유, 어, 근데 얘. 응. 보통 아니다. 보통 아니에요. 독해요. 엄마, 아빠 위, 머리 위에 있다. 응. 요만들 또 아예 응. 엄마, 아빠는 누르고 가네, 얘는 사주가. 근데 그 누나도 그래. 누나도 2000년생이거든요, 누나는. 그러니까 2000년이라며, 얘가 남자애가. 아니, 걔는 2000년이고 누나는 1998년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헷갈려서 죽겠어요. 98년 5월 10일생.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4월 15일이죠. 아니, 음력 중 이 그러니까 누나는 1998년. 98년. 4월 10일생. 25세. 15일. 25세. 이, 하, 이 집안은 참 언니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둘이 애들이. 범띵 무인생에다가. 무인생에다가 한밤중에 태어나고 하나는 새벽에 태어나고 남자애는 경진생에 무인생에 거기다가 또 아들 큰아들 또 하나 있지. 언니가 많이 힘들었네. 아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들 속은 안 새겨. 속은 안 새겨. 속은 안 새겨. 딸내미도 지금 회사 다니는데 나중에 이,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예. 그 2년 경력서 네, 그런 걸로 가는 시험. 게 맞아. 그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렇게 가서 얘는 그냥 시시하게 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언니가 모시고 사는 수밖에 없어. 아 괜찮아요. 어떡하겠어. 아이들이 워낙 근데 딸이 좀 냉정하다. 냉정해요. 냉정해갖고 나는 딸 보통 엄마랑 이렇게 사주를 넣어보면 딸하고 엄마하고가 잘 맞거든. 근데 여기는 아들하고 맞아. 어 아들하고. 어 그 아들하고 맞아서 언니는 아들하고 살 것 같다고. 근데 딸이 굉장히 아주 냉철하네. 냉철하고. 아 피 한 방울 안 흘리네. 얘는 걱정이 없어요. 아들내미도 걱정이 없어요. 지 할 일을 똑바로 해갖고 지 앞길을 갈 거고 가장 문제가 이제 큰아들 남편이야. 언니 일도 잘 될 거고 뭐 크게 누구 아픈 사람도 없을 거고 각자 하는 일 잘 되고 여기 이 집안에도 별로 문제가 없고. 아유 감사합니다. 단지 언니 좀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어 지금 팔이 좀 아픈데 치료 중이에요. 그냥 팔만 운동을 뭐 해가지고 문제가 됐나 보더라고. 언니 건강 조심해야 돼. 언니 딴 건 걱정이 없는데 뭐 사고서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없고 근데 언니 뭐 이동할 게 보이네. 뭐 어디 이동해요? 이동했어요. 아 했어요? 회사에서 자리가 아 그러니까 이동 언니를 보니까 자리를 저번 주 금요일 날 바꿨어요. 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동이 보였어. 그래서 했어요. 언니 뭐 건강 조심 건강검진 꼭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1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해야 돼. 언니는 큰 걸로 문제되지 않는데 꼭 항상 잔잔한 게 한 번 나와. 맞아. 여기 목욕 나면 또 여기에서 뭐 하나 나오고 여기 뭐 아프고 나면 여기 여기 나오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항상 꼭 건강검진 네. 양혜영 씨 건강검진 이거 꼭 지키세요. 그거 위에는 크게 사고스라든가 이런 거 없고 가정에 무슨 풍지박산 날 일도 없고 그렇게 잘 되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잘 다니시네. 맞아요. 절에 다니시네. 그래서 잘 빌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가지 말고 같이 오셨던 친구분 데리고 다녀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잘 빌어가는 거.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있는데 작은 집이 이제 기독교라서 안 모시고 이러니까 언니가 하는구나. 제가 그냥 맏딸인데 시아버님도 제사 지내고 친정도 지낼 때 그냥 술이 딱 한 잔 더 떠놓고 다 해주고 맞아. 아니면 또 엄마 집에 또 불편하시니까 그냥 내가 절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정도 언니는 잘 빈다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복 받은 게요? 그래서 복 받은 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언니 큰 문제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빌어가는 거. 그래서 언니 같은 분들이 많아야 돼. 요즘 너무 막 이런 쪽은 부상님 모시는 거를 너무 터부시를 많이 하다 보니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걸 몰라. 나를 도와주는 분은 내 조상님이야. 내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근데 뭐 산소를 누가 만진다 해도 내가 먼저 급증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이게 하루 이틀 생긴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모셨던 것들인데, 이상한 게 요즘 와서는 너무 터부시하고, 나 몰라고, 나 멋대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갖고, 그 다음에 나 좀 살려주세요 오면, 다 문제 만들어 놓고, 겨우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언니처럼 이렇게 잘 빌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내 새끼들도 잘 될 거고 남편도 문제 없고 나만 건강에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면 큰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빌어서 가는 되고. 거. 그렇죠. 잘못했다고 일단 뭐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일단 빌어놓고 뭘 해주세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이 자기가 할 소리는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잘만 되게 해주고 안 해주면 에이씨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짜증이 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언니처럼 이렇게 잘 빌어가시면 이렇게 복받고 살고 아이들도 자기 잘 갈 거고 큰 문제 없습니다. 애들이 너무 세서. 센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주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잖아. 너무 세서. 내가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엄마 아빠 머리 위에 앉았고 그 대신 그게 있잖아. 내가 내 손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 알아서 다 가요.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뭘 해준다 뭐 한다 하다못해 결혼해서도 집까지도 막 하고 이래야 되는 형편인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딸도 25세인데 하면 집 했는데 그게 어쩌다가 그냥 했는 게 그럼 다 한다니까 언니. 내가 그랬잖아. 얄짤 없다고. 여기.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딱 빌리면은 그 딱딱딱 입금하고 거기서 딱 끝내버리고. 얄짤 없어요. 언니가 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딸 맞아요. 눈치 봐야 돼. 맞아요. 잔소리 들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어떡하겠어. 근데 아들한테도 내가 뭘 적금을 하나 해줘도 하긴 들어올까 봐 내가. 야 말하지 마 누나한테는. 이러고 가고. 그래 막. 그렇다니까 언니.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만큼 얼마나 좋아.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사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요. 그래서 센 만큼 또 자기가 하는 게 있잖아요. 얼굴도 밝던데. 네. 밝지. 언니는 밝을 수밖에 없어. 하루하루가 재밌잖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아이들도 나름대로 내 생활도 좀 하면서. 내 생활도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 큰아들만 잘 보필해주고 같이 놀아주면 되거든. 같이 놀아주면 그러면 되거든. 근데 몸이 좀 몸이 좀 힘들다는 거, 조금씩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검진만 열심히 네?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시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고 다 아무것도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지금 사는데도 괜찮고. 네, 괜찮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